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불을. 불불불 불조심, 불만 낳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림까지 같이 있으면 부족입니다. 강렬한 경각심을 주죠. 산불교연구소. 동아시아의 이러한 그림 문화가 불교랑 섞였죠. 이게 나중에 섞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불교부적이라는 게 시리즈로 있어요. 불교부적이라는 게. 그리고 진원 그림도 있습니다. 진원을 도상화해 놓은 그림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그림류들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섞일 때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옛날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가 정확하게 부적에 나와요. 금줄 치는 것도 부적이고 다 그런 게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팥죽 먹고 이런 거 다 부적이에요. 어떤 형상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면 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요는 지금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들을 부여해서 음식에도 부적 같은 거를 좀 첨가해서 부적 그림들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고. 아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라떼에서 하트 만들지 말고 그 위에다가 우유로 그림을, 부적을 그려봐라. 대박, 스타벅스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대박나는 부적 라떼. 그래갖고 지가 먹는 거요. 그럼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올해 신년에는 잘 되려나? 아니,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왜? 떡국하고 팥죽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떡국도 흰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번 정화된다더라. 팥죽은 불같은 빨간 게 들어와서 동지 때 한번 정화된다더라. 똑같은 의미예요.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특징적 문화구조로 사실 이거를 쓰게 되면, 부적을 쓰게 되면 서구과 변별시키기도 하고 서양과 변별시키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특징적 문화로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예전에 박진영 씨가, 저는 박진영 씨를 굉장히 높게 보는데, 잘 나가던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개고생을 시키고 원더걸스가 날아갔습니다. 아, 원더걸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걔네 걸 가지고 걔네를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어디 BTS 짝퉁 그룹이 있어. 걔네가 온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아유 저런 것들 있네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슬깃하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력을 키워서 우리 걸로 보여줘야지 걔네 것 짭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진영은 그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원더걸스를 개고생을 시키면서 진출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박진영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이는 그냥 강남 스타일로 그냥 먹힌 거예요. 저거들 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우리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걔네 거를 어떻게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 입장에서는 케이팝보다는 국악이 먹어줄 수 있어. 저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케이팝은 한두 번 꼭 자기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거야. 그러면 사람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실제로 저 뭐 영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먹혔지. 불교적인 그런 것들도 불교인들도 영산제 별로 안 좋아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오히려 먹혔어. 어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이한 음악 구조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먹힐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에서. 그리고 저는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철학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성공이 지속하려면 스토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통 문화적인 연결,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단타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적에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염원들이 있어. 난 이걸 좀 피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원성취, 뭐 귀신 쫓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부적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맨 뒤에 재밌는 부적 얘기도 했어. 야, 보다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금주부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술을 끊습니다. 야, 누군가 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자기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퍼먹고 있으니까 이런 걸 비계 밑에 넣어놓고 뭐 했겠지. 예, 누군가는 고통받, 멀미부 있습니다. 멀미부. 옛날에 차도 없는데 뭔 멀미가? 가마멀미가 있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가마멀미가 사람은 이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커요. 동물보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밀폐된 남자는 오픈카를 타고 여자는 뒤집어 쓴 창문도 없는 거를 탄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멀미들이 돼요. 그 가마멀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대갓집 마님들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현대판 키미테가 고대의 부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생활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뭐 합격부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승소부도 있어. 승소부. 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승소부. 더 재미있는 거는 부부화합부 이런 거 말고 사랑쟁취부. 인연 단절부. 싫은 놈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때도. 첩디는 부적도 있어. 첩디는 부적도 있어. 순산부, 총명부. 이거 총명탕 필요 없습니다. 총명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라떼하고만 잘 연결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바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집이 많지만 지금 개인들이 여는 것도 있잖아. 거기서 부적 갖고 장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돈 천 원 더 받으면 돼. 그래갖고 네가 총명해지고 싶냐? 총명 라떼. 운수가 대박 나고 싶. 운수 라떼. 맨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이게 젖이 많이 나오고 젖이 안 나오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젖 많이 나오는 유부라는 것도 있어. 젖이 안 나오면 이게 젖동량을 해야 되거든. 심천이 같이. 아니 분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젖이 이렇게 뭉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있더라고. 수도꼭지도 있고 막힌 사람도 있고 수도꼭지처럼 막 줄줄 나와가지고 옷이 이렇게 뭐 곁땀이 아니고 젖땀이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하수도 막혀가지고 정화조 막히듯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빨아봐야 아프기만 하대. 있어. 아들 낳기를 원하는 부족. 이거 저 뭐야 인공수정할 필요가 없어. 잘 걷는 부족도 있다. 다리 안 아픈 부족. 죄를 멸하고 성불하는 부족. 지옥으로부터 도망가는 부적도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목에 걸린 가시를 없애는 부적. 그냥 밥 덩어리 뭉쳐서 생켜. 이게 정수기 부적도 있어요. 물을 정화해 주는 부적도 있어. 이것도 필연성이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물 갈아먹고 탈이 많이 났거든. 그래서 정로환이 상비약이 될 정도였으니까 어디 뭐 보부상이나 이런 놈들은 그게 필요했겠지. 맨날 사는 사람은 그 동네 물만 마시면 탈이 안 나거든. 근데 이동을 하면 탈이 나거든. 술 깨는 부적도 있어. 컨디션의 원조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술이 깨. 자물쇠 푸는 부적. 야, 자물쇠가 부적으로 풀릴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마. 옛날 사람은 미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거기 중요한 거 넣어놨는데 열쇠가 없었어. 이게 미치고 있었던 거야. 조류 분노 해소부라고 하는 거야. 새똥을 맞았을 때 쓰는 부적. 새똥을 맞을 일도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새똥 같은 걸 맞았을 때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남이 주술을 썼을 때 그거를 반사시키고 해소하는 부적도 있어. 옛날로 얘기하면 그거지. 황정민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뭔 영화지?
곡성, 곡성. 거기 보면 이제 주술시키고 뭐 주술을 반사시키고 뭐 이런 부적 하나면 되는 거야. 황정민이 그렇게 칼춤 출 필요가 없어. 빚받아내는 부적이 있습니다. 빚받아내는 부적. 채권 추심하는. 될까는 생각하지 마.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지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똑같았던 거야. 이 자식이 배째라가 나왔던 거야. 이 빚받아주는 부적을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 얼굴도 들어가 되게 재밌는데 부적을 쓰면 조폭이 꿈에 나오나? 깍두기 머리를 해가지고. 이거 요즘 사람에게 필요한 부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꼭 넣는데. 반려동물을 길들이는 부적. 반려동물이 500만 인구가 된 상황에서 분실물 찾는 부적. 뭐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거 잘 들어도 여기 분실물, 그 돈 잊어버린 사람 여기 분실물 찾는 부적 있다니까. 그 다음에 기우부적과 기청부적도 있어. 비 오게 하는 부적, 비를 그치게 하는 부적. 이건 거의 뭐 마법 수준. 충격적인 거 한 가지 해줄까요? 시체가 웃을 때 쓰는 부적. 시체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 죽었다가 살인미소를 남겨. 그거는 강경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육이 땡기니까. 지금같이 뭐 3일장을 지내고 우리는 요즘은 냉동실에 넣잖아. 아니, 냉장실에 넣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장내가 길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시체가 이렇게 웃으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체가 웃으면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돼지머리 시체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형을 해줘요. 삶아서 성형한다? 털도 밀어주고? 아 진짜야. 저는 어렸을 때 그 성형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인가 다닐 때 시장을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었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맨날 이거 자른 거 갖고 성형을 하고 있어. 하고 되게 징그러웠어. 저 짓을 해가지고 저걸 올려놔야 되나? 근데 돼지 시체는 웃어야 되고 사람 시체는 웃으면 굉장히 불길하대. 그래서 이거를 뭘 풀어야 된다라고 옛날 사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양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비방이 있어서 저거 뭐 돈도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타로카드처럼 그냥 쉽게 접근하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미와 상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그런 거 해놨어. 책 봐. 책 봐. 그래서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리고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의 형태를 복제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연불도 뭐 큰 스님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연불은 똑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만.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연불하는 것보다 작은 스님이 연불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 큰 스님은 빼먹는 경우가 있지만 작은 스님은 못 빼기 때문에.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적 상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 스타벅스 이전에 가장 성공했던 부적은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한 거죠. 나이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뜻 부적 이러면 뭐 반스에 꼬매 갖고 댕기고 뭐 비계에 넣었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남편이 비계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했더니 부적이네? 이놈 마누라가 도대체 얼마를 여기다 갖다 퍼질러 진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랑과 전쟁 같은데 싸움으로 나오지만 그런 부적을 이렇게 잘 정화를 시켜서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부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차피 문화적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상징을 입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지.
연원에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고, 아,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적 중에 하나가 태극기 말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 태극기는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한 100년 좀 넘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뭐 국기 개념이 없었으니까. 조선에서 뭐 그걸 쓴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잖아. 태극기 썼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올라가 봐야 그게, 예전에 그 독립군들이 쓰던,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쓰던 국기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니까. 없지, 그 앞에는. 그 대한제국하고 뭐 어쩌고 할 때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고 부적문화가 있죠. 윷놀이입니다. 유판. 그게 부적이에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상징하는 부적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만빵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려놨고, 그런 것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그것을 연원을 알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게, 단순히 이제 부적만 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점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복제해서 그려버리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니까 변형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그게 있어요. 추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 전 인류는 비슷하게 그리려는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어. 그게 그림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게 무너지게 된 게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카메라가 나오면서 더 이상 똑같이라는 필연성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맞잖아. 똑같이 그리면 야 사진을 쓰지 뭐 한다고?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였어. 그래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다가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우리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데 레밍 같이 된 거야. 레밍이 계속 뛰어가다가 벼랑을 만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뛰어내려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이때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지. 추상화지. 대상을 해체시켜서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나는 표현하려고 한다. 주관성이 있는 거죠. 그게 서양 미술에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거든. 동양 미술은 처음부터 대상을 완전히 똑같이 그리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경산수 어쩌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실경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림 문화하고 서양 그림 문화 약간 사실은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제정선이 금강산도를 그렸어요. 금강산에 가서 그 사람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그걸 눈으로 찍어. 머릿속에 입력을 해.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그림들, 내가 있는 이미지들을 재구성해서 최고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금강산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러니까 주관성, 주관적인 재해석. 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그게 동양합니다.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동파가 흉중성족,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나무를 그리고 싶다면 대나무를 계속 쳐다봐서 대나무가 네 가슴 속에 있게 한 뒤에 3D로 대나무가 눈을 감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3D로 있게 한 뒤에 그것을 그린다. 이게 주관주의, 주관유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굉장히 특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의 이건 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상징화해서 재해석해서 그려야지. 그렇게 그린 그림이 아까 얘기한 스타벅스 로고나 안 그러면 나이키 같은 것들은 사실 그게 현대화된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을 입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가 되어 있죠. 나이키를 쓰면 승리한다. 니케가 승리의 신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네가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사이렌이 그래서 사이렌이잖아. 그 우리가 트는 것도 사이렌이라고 하잖아. 예전에 그 민방위 윙. 자, 민방위 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렌이잖아. 그 사이렌 그 유혹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경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걔네의 마성으로 너네를 다 내 고객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우리 커피를 먹게 만들어 버리겠어라고 하는 주술성이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도 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사이렌을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해서 인간은 아니고 이제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물고기인데 다리가 좀 잘려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좌우동형으로 만들었더니 야 좌우동형을 하니까 눈깔이 이렇게 보면 눈에 오래 시선이 머물지 않는데 그래서 약간 비대칭으로 만들죠. 그거는 한국의 건축 문화에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완전 정형화되면 사람의 시선이 금방 식상해서 오래 머물지 않고 약간의 비대칭을 주면 뭐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뇌가 하면서 계속 거기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로고 같은 거 만들 때 일부러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쩌리들은 좌우 동형으로 만들고 쩌리가 아닌 사람 애플도 애플에서 색깔 첨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간격들이 좀씩 틀려요. 아니 애플이 아니고 저 구글. 구글에서 색으로 약간 무지개 떡같이 만들잖아. 구글 로고는. 거기서 색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색 배열이 크기 막대기들이 좀씩 틀려. 일부러 그런 쌉짓을 하는 거예요. 왜? 시선을 더 오래 끌기 위해서. 물론 삼성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삼성이 그런 기업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이 약간 좀 또 모르겠네. 삼성을 디스하면 우리나라에서 위험해. 주식 가진 사람이 막 5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하고 기회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얘기를 또 조금 해주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 이런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구나. 희한하네. 의상대사의 법성계 이거 부적. 화엄일승 법궤도 이거 부적입니다. 그리고 저 뭐야 퇴계 이의 성악십도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무당들만 이상 야리한 걸 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상징성 그것을 보면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불불불 불조심 그런 거 아니면 둘만 낳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거 이게 표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까지 같이 있으면 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강렬한 경각심을 주죠. 대부분 그리고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인데 이제 그 말 믿고 하나만 낳았다가 삼천리가 비게 생겼다 이놈들아. 불과 두세 대를 못 내다봐요 이놈은. 야,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참 거기에 따랐으니 지금 나라가 제일 큰 문제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 해결책도 없고. 안 났는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멸하고 있는 민족이 멸하고 있는 나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섬이라 외부에서 유입도 안 돼. 마른 반도인데 위에는 못 가니까 완전히 섬이 돼가지고 누가 뭐 유입할래도 유입할 방법도 없어. 총을 쏘는데 뭔 유입을 해. 아깝하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초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면 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